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기업 한국블루크에서 온도 교정 장비를 담당하고 있는 설대환입니다. 이번 웹세미나에서는 드라이블러 교정기를 이용한 올바른 센서 교정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시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균일한 열원은 항온조입니다. 하지만 항온조는 쉽게 이동할 수 없으며 부주의한 사용 시 유체가 흘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항온조를 대신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드라이블러 교정기입니다. 드라이블러 교정기는 우선 작고 가볍기 때문에 운반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열 전달 유체를 사용하지 않아 작업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도 구현 속도가 매우 우수하여 교정 작업을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교정 기간 이외에도 온도 센서를 제조하는 산업 현장이나 제약 연구소 및 식품 가공 분야로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플루크에서는 이번 웹세미나를 통해 드라이블럭 교정기의 특성 및 온도 편차가 발생될 수 있는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이블럭 교정기로 온도 센서를 자동 교정하는 모습을 시연해보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및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